라는 그 영화가 곽경대 감독으로 하여금 남긴 것과 이런 것이 있을 텐데, 득과실이 있을 텐데. 이런 것 같아요.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뭐 갑자기 오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차근차근 성공하면 뭐가 생겨도 그렇고 명예나 돈이나 사람이 준비가 되는데 예. 그래서 득이 됐다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명예도 얻었고 그 다음에 다음 작품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연출자로서 가장 이제 큰 보답도 받았고 네네. 예, 했는데 실이라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런 실수들 때문에 예, 구설수에도 좀 오르고 예, 여러 사람 가슴이 아프게 한 적도 있을 거고 예, 그런 것들이 이제 실이겠죠. 예. 신하시는 거예요? 예? 신하시는 겁니까? 그 뭐 신이라고 할 게 있습니까? 제가 생각할 때 제 이야기니까. 예. 신 할게요. 잘 참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친구를 통해서 820만을 초기록을 세우면서 챔피언이 180만, 똥개가 140만 그리고 태풍이 400만을 들어가지고요. 후속 작품을 다 합쳐도 친구 하나 안 되거든요. 아 그러네요. 다 합쳐도 제작비가 뭐 수십 배 들어왔는데 네. 제가 반성해야 되는 의미고 네. 그 다음에 또 운대가 안 따랐겠죠. 그만큼 작품은 좋았는데 아니죠.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죠. 예. 아, 이런 거 좋아하세요? 이런 쪽으로? 네?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야기를 이렇게 막 찌려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챔피언부터 간단하게 네. 얘기를 해보면 챔피언은 좀 내가 가장 물이 올랐을 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러니까 그때 누구나든 다 돈을 댈 테니까 그렇죠. 네, 헐리우드 감독도 그런 거 있거든요. 그래서 별로 후회는 안 하고 똥개는 어차피 뭐 조그만 영화 하나 만들어보자고 해서 했던 건데 그거는 좀 생각보다는 좀 흥행이 안 돼서 좀 속상하더라고요, 되게. 그렇고 태풍은 죽을 똥 살 똥 찍었는데 나중에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섭섭했었고.